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나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영생의 길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주제로, 예, 오늘 여러분이 아마 이미 묵상한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 이 부자의 이야기,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청년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또 공무원, 예, 관원이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묻는 호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가 사오정이라고 얘기했나요? 4차원이라고 얘기했나요? 사오정이 4차원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죠. 네, 그 이유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까칠하거나 뭔가가 생각이 조금 비틀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진실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리전, 밀당, 그리고 뭔가 허언이나 또 수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죠. 추임새가 사람들은 필요하죠.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에페타이저 같은 말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경청하고 들어주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진실성과 배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코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둘러서 이 넣지 살짝 밀듯이 얘기하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야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오해가 없고 또 불편함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대개 메스터,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되게 그렇죠. 직설적이지만 조잡하지 않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무례하지 않은, 수식어나 거칠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쾌하지 않고 선명한, 예, 그 비결은 진실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는 말에 그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가 거짓된 말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을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걸 바랄 리는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뭐 영원 불멸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영생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이걸 영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멘. 영원히 살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는 없죠. 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 버림받지 않고 함께 있는 것, 또 죽어서도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거죠.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일단 한번 그에게 도전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십계명의 대원칙은 제껴놓고 구체적인 행위적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도 이채롭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즉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실천적인 삶의 계명들을 얘기한 것도 이채롭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약간 지겨워하고 지친 상태 같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와서 어느 날은 그냥 졸리다가 가기도 하고 또 섬기고 교회 학교 또 찬양대 찬양팀 안내 또 여러 새가족 사역들 매번 도표로 되는, 그러면서 별 감동 없이 있다가 가는, 또 교회에서 주로 있는 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일상인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인지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게 무슨 효험이 있을까? 그런 게 무슨 힘이 있을까? 뭔가 번쩍하는, 정말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불같은 그런 체험이 있다면 모를까? 이런 것들이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을 생각하면서 도둑질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렵죠. 그러니까 도둑질 안 했잖아요. 가늠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예, 안 했잖아요. 근데 아 그거 기분이죠. 뭐 살인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도둑질 하셨나요? 안 하죠. 가늠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왜 아니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안 하는 거죠. 그거 하면 어떡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영생이 관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것이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선한 선생님, 선한 자 빼고요. 했다가 한 방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했으니 그러면 그냥 오케이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놈아 네가 지켰다고 그게 다 지킨 거야? 아, 또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왔어요? 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씀 들어왔어요? 집사님 들어왔어요? 말을 해요. 저는 안 들어왔다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 딱 보면은 뭐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딱 그 생각부터 벌써 나와서 그걸 갖고 이 말씀을 보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유, 그 돈 아깝다고 그 도망간 놈. 그 생각이 벌써 나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대.
그러니까 이 말을 보았다고 해도 그냥 예수님은 아, 이런 놈 저런 놈 그지만 다 사랑하셔. 그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사랑해.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났지만 잘못했지만 사랑해.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는 말에 너무 좋아하면서 그를 사랑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네? 저는 설교자니까 복음의 또 교사니까 하면서도 매번 부족하죠. 네. 설교하고 났는데 뭐 오늘은 전부 인사가 어떻게 아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고 아유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누구는 그냥 아 피곤한 듯 이렇게 하고 나가고 개면적게 나오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생은 관두고 예? 어디 중간에나 걸릴까 이래가지고 나중에 책망이나 듣지 않을까 이거 나중에 이거 자신 없어서 이거 천국을 가나 못 가나 예, 그리고 마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딘가에 서 있다가 저를 보고 아주 밝게 애통어린 감동어린 빛으로 웃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제가 제자반에서 암송 열심히 해라 마인드맵 열심히 해라 숙제도 열심히 해라 영적 습관을 지켜라 그런데 제가 이제 중간쯤 가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어쨌든 전적으로 내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나는 가고 있어요 라는 그 표를 드리면서 하는 척 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에이 제대로 안 하려면 나는 안 해. 예수님은 그런 걸 싫어하죠.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음을 정하고 제가 이 우리가 쉰다는 것, 즐긴다는 것 말이죠.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이제 백신도 맞았으니까 약하게 걸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덕담을 하는데 덕담 중에 이 교회에 푹 쉬세요. 그래서 내가 아파서 있는 건 쉬는 게 아닌데 그냥 안 걸리고. 교회에서 계속 일하는 게 더 저는 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게 즐겁게 보내는 게 쉬는 거죠. 안 그래요? 그 쉬는 거 아니에요? 뭐가 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취제 먹고서 이렇게 헌절에 있는 게 예? 쉬는 거예요? 그건 쉬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나보고 쉬라고 그랬으니까 쉬어야지. 근데 쉬는 게 아니라 막 알아. 잠이 잘 안 오고 막 앓고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건 쉬는 게 아니야. 이건 쉬는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피곤할 때 운동을 하면 쉬는 느낌이 나요. 왜냐면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거야. 그죠? 잠이 좀 부족해도요, 운동을 하고 이렇게 많이 걷거나 또 뛰거나 그러면은 보충이 돼. 피곤이 덜어지고 보충이 돼요. 그러시죠?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보람있게 일을 완성을 시키면요, 굉장히 옛날에 유행하던 말로 T임파구, 좋은 호르몬,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굉장히 쉼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교회에서 잘 보내면 굉장한 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씻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막 소파에서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했다가 밖에 나가서 늦게 끼니 넘겨서 밥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와서 또 저녁에 컴퓨터 앞에 있다가 월요일날 가면 그 쉬운 거예요? 아니죠. 머리도 혼란스럽고 그건 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쉼인 거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
에이 이런 건 율법적인 거야. 뭐 주일 성수 그거 다 지나갔어. 율법적인 거야. 뭐 십일조 아 구약에만 있던 거야. 뭐 그러면 뭐 머리 빼고 꼬리 빼고 뭐가 남아요 신앙생활에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니까 아 몸이 좀 피곤하면 쉬어야지. 가만히 있는 거. 그런 사이에 인생의 시간은 휘떡휘떡 지나가 버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을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예, 그거 해가지고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으니까 뭐 부흥사들이 교회 와서 예, 집회하면서 뭐 여러분이 뭐 교회 출석하고 십일조하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죠? 예? 그렇다고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기죽어 가지고 맞아 맞아 나 매 그런 얘기 듣고 살았어요. 그 뭐 주일 성수하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좀 한다고 당신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 이 말씀에 영생의 길이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자고. 그죠?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읽다가 하늘나라 갔어. 그때 예수님이 예, 너 그 뒤에 안 읽었구나. 아니요. 거기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 잠깐 우리 회의 좀 하자. 성령님 이리 와서 제가 거기까지밖에 안 읽었다네. 어떻게 해요? 아, 그 뒤에 중요한 거 한 가지 부족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너 예외야. 와일드카드 들어와.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속으로 후회하면서 있는 사람은 그건 좀 달라요.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일날 올 때도 마음은 저기 가 있어요. 그러면서 차 주차하고 오면서부터 심통이 나갖고 아주 들을 때는 아주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안내가 이리 가라면 꼭 저리 가고 안내 집사님 혼자 가고 있어요. 네, 따라오세요 하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혼자 가고 있어. 보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가서 탁 앉아가지고 나 건들지 마 분위기로 이렇게 앉아요. 네, 그건 아니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좀 죄송하지만 더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거예요. 네, 우리 뭐 기학팀 찬양팀 또 세션팀, 음향팀, 미디어팀, 또 온갖팀, 보이지 않는 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예, 사랑하세요. 우리 찬양팀이나 기악팀이나 세션팀이나 뭐 이런 팀은 특히 우리 세션이나 찬양팀은요. 이번에 윌러브 팀이 와서 예, 공연하고 또 집회하고 멋지게 하고 나면 우리 팀이 음향팀도 그렇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꼭 나중에 보세요. 훨씬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그 유명한 팀이 와서 막 청소년들이 굉장히 베가이스터도 되고 은혜 받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거든.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 언어 어드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나은 것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사역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그에게 초대하셨습니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는 이걸 안 해봤다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른다 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네가 있는 거 다 팔아서 남들 다 줘버려. 그리고 나를 따라?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일단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줘버려. 그 얘기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말은 예, 특히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이나 성직자들의 무소유 또 청빈, 빈곤에 대한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혹은 금욕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점심도 먹지 말고 밥도 좀 적게 먹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고행과 금욕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부자. 어? 청바지 50벌 똑같은 거. 그죠? 푸틴이 입은 16,000유로짜리 패딩. 뭐 그런 거. 김정은이 잣대는 시계. 그죠? 뭐 1,600만 원. 네. 뭐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종류별로 몇 가지씩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 말씀이에요. 그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저는 이건 예수님의 초대죠. 예수님의 초대. 이 사람을 사랑했잖아요. 부자인 줄 알고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부자니까 어우 역겨워. 나는 저런 애들이 제일 싫어. 저런 것들이 꼭 와서 영생을 물어봐요. 예? 아주 아주 역겹지 않니?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저거 좀 제발 가라 그래. 뭐라고 하면 갈까? 예? 그거 다 놔줘. 그랬더니 그러니까 가 임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섯 가지의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가라. 예, 가라고 그랬어요? 예, 가서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리고 가서 팔아라. 팔아라. 그리고 주라. 그리고 그러면 빈털떨이가 되니까 아쉬운 대로 다리 밑에 가서 살아라. 가 아니고 와라. 아, 와라. 그리고 따르라. 다섯 가지 동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예? 16,000유로짜리 패딩도 있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절벽에다가 길게 기둥으로 이은 별장 집도 있어. 예? 풀장 밑에 유리로 해가지고 저 바닥 절벽 아래가 막 보여. 예.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도 몇 대 있어.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봐요. 빌 게이츠처럼 니스에 별장도 있어.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팔으래요. 자, 어떻게 팔을까요? 어떻게? 금방 팔 수 있어요? 니스의 별장,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절벽에 세운 집 쉽게 팔아져요? 팔아지냐고. 목사님 잘 안 나간다며. 그죠? 안 나가잖아. 누구 보고 얘기해요? 최지영 목사님 보고. 예? 잘 안 나간다고. 그죠? 예. 팔려니까 안 되고 전세로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 사람도 지금 오래 걸려요. 이게 재산이 많아. 그냥 청바지 몇 벌이 아니야. 재산이 많아. 예? 회사도 몇 개고요.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는데도 시간이 걸려. 근데 이 팔려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케이. 그래서 팔았어. 예? 그러니까 팔기로 했어. 임자가 나섰고 이제 막 팔고 입고 막 그렇게 이제 금융이 막 오고 가고 있어요, 이제. 근데 주래요, 주래. 이거는 쉽냐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만 유로를 줘요. 응?
임시사의 말에게 내가 만 유로를 주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그래요. 만 유로 지금 술집에서 팁 뿌리는 게 아니잖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오늘 중에 줄 수 있겠어요? 오늘 중에. 어렵죠? 오늘 중에 어려워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어려울걸요? 꼭 필요한 사람을 좀 실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도움이 될 사람. 그래서 자꾸 나한테 지난번에 차 한번 태워주니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아시는 대로 2,000유로 갖고 떨어져.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많이 걸리는데 그 줄 때 뭐 남이 준 게 아니라 내 거긴 하죠. 내가 처분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강력하게 우러났어요. 그래서 하려고 할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줘보셨나요? 기분 좋죠. 기분 좋죠. 내가 가난한 누구 열심히 사는 애에게 장학금을 한 500만 원 주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면 계속 아까울까요? 너무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변할까가 걱정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안 해봤네. 다 안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가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안 해봤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내 마음이 변할까 막 걱정이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 잠도 잘 안 와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나 준비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깜짝 놀랄까 생각하면 부모가 너무 좋은 거야. 마찬가지 저 사람이 생명부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할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쏙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외에는 나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 어마어마하게 내 안에 좋은 그 기운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 돈들을 팔고 파는데 왜 팔아요? 내가 그를 통해서 뭔가 재화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누구에겐가 건네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누구에게 주는 그 가운데서의 경제적인 그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경제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경제효과가. 이게 소위 소셜 펀딩 같은 거예요. 소셜 펀딩, 그죠? 천민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긁어 모으려고만 그러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그런 소셜 펀드레이징 그런 걸 통해가지고 요즘은 SNL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민 은행 같은 거 무담보 소액 대출을 통해서 절대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데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갚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굉장한 경제효과가.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농장 주인이잖아요. 하루에 네 번이나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용을 시키면서 돈 벌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을 주면서 문 닫기 전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해주면서 그들을 고용시키는 분명히 그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인데 그런데 그가 망하느냐고요. 망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그 돈을 그려주지 않는 대신에 그건 더 왕성하게 돌아가죠. 더 왕성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퍼주고 나누면서 함께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필요할 뿐이죠. 우리는 더 왕성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이런 소셜 펀드레이징에 요즘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 부자를, 이 능력 있는 부자를 초대하는 거죠.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팔아서 다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그런데 너 부자야? 그거 다 가지고 나한테 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라 그런 거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의 명예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영생과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저는 이 땅에서 일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그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먹고 사는 것은 사실은 부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자선이라든지 이런 소위 소셜 펀딩 같은 데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 가보면요, 대부분 부자들이에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기도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교회 오면 사기 없다고. 여기서 우리 교회 왔다가 한 2년 다녔는데 사기 당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뭐 집 소개, 차 소개, 뭐 직장 소개 했는데 사기 당한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그죠? 예. 독일에 온 분 중에는 꽤 있으세요. 꽤 있으세요. 어디 좋은 식당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가 막 어디 이상한 데로 가고. 유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유학 올 때 그 유학 서류 하는데 인지대 한 몇천 원 들었어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거 하고 100만 원씩 낸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뭐 다 해준다고. 근데 인지대만 있으면 되거든요. 서류 자기가 쓰고. 근데 그거 어렵고 귀찮으니까 100만 원씩 내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한 것도 없어요 또.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드가 다르기 때문이죠. 모드가 내가 움켜쥐고 그려주고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결국은 와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바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바빠졌을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을 세워야 될 거고요. 예? 예수님 따르기로 했으니까 나 내 이름으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디사이플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바빠졌을 거예요. 또 그런 모델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컨설팅도 해야 될 거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더 많이 바빠졌을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일로 더 바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요즘은 엘도라도 황금 골짜기를 찾아서 일확천금을 찾아 유럽으로 오는 사람 많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런 자리로 그를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신발 100헐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금. 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집 네 채, 다섯 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 포도원 주인처럼 인력시장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혼자 숨겨놓고 몰래 혼자서 좋은 옷을 입어도 이거 그냥 내 거 아니에요. 빌려 입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몰래 돈 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요? 애들한테도 맨날 너 남 주지 말고 너 혼자 먹어. 그러니까 엄마 나 혼자 먹으려면 저 구석에 가서 먹어야 돼.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함께 나누고 나누어라. 나누고 나누어라. 그러면 점점 배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자반에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뭘로 축복하시느냐? 뭐 평안과 뭐 마음에 뭐 그런 게 뭐예요? 추상적인 거. 제가 축복은 세 가지로 하신다.
수명과 건강과 현금. 원하시면 아멘. 절대로 안 원하시면 노멘. 돈 없고 수명 짧고 건강 나쁘고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자기의 일꾼을, 자기의 이름을 높일, 자기의 명예를 대변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하세요? 그럴 리는 없으신 거죠, 여러분. 그럴 리는 없으신 거죠. 이 부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예수님, 일단 총론에서 오케이인데요. 저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예수님 거짓말할 뿐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려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를 말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총론에서 오케이. 근데 강론에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좀 있거든요. 왜 파라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제자 누구 한 명 붙여주시면 제가 따로 좀 상담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했으면 됐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응? A형이니까. 그죠? 네, 가서 저기 뭐 빌립이나 도마나 좀 이제 밝은 사람 한 명 붙여주셔서 제가 좀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유, 오케이. 그래서 야 빌립, 얘하고 가서 좀 얘기해가지고 잘 얘기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안타깝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셨고 주님의 비전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하시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뭔가 조금 이루고 그러다가 건강 걱정하고 늙는 거 걱정하고 그다음 병들어서 죽는 것 두려워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부름받았고요. 또 약속의 땅에 문을 여는 사람들, 앞서 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고, 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이를 위해서 경제활동하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서 나는 그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쓰임받는 것,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보람은 빼앗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받는 것과 도움 주는 것에 어느 것이 쉬운가? 어느 것이 쉬워요? 도움 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도움받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눈치도 봐야 되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러기 전에 저 사람이 알고 미리 나를 도와줘요. 그러면 나는 할 얘기가 없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는 입장에 서면요 저 사람이 나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지 않거든요. 무조건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신바람이 나거든요. 아깝다고요? 주기로 한번 마음을 먹고 나면요 아까운 게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아까워서 이렇게 하나요? 예? 이렇게 예? 넣다가 아.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예.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거 혁디풀 넥타이 제가 아들에게들 하는 거죠. 너 이거 필요하냐? 아, 아빠 나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하냐? 아, 그런 거 안 해요. 필요한 얘기해. 아깝지 않잖아요. 어? 그거 주세요. 그러면 신이 나죠. 진짜 신이 나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 너무 신나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의 마지막은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있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아보셨잖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같이 갈까요? 누구에게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그날 완전히 업되는 날이에요.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아, 예 하고 그냥 저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저리 가도 이리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예 하더니 그냥 저쪽으로 가요. 섭섭하잖아요. 아, 저기까지인데 같이 갈까요?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같이 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들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쁘고 또 함께 부요해지고 함께 풍성해지고 함께 충족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남자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는 길,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조심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이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적인 일이 될까, 저는 그거 하나 경계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유럽과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를 섬기고 이것을 복음으로 해나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공유하는 이런 멋진 공동체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으셨겠어요. 이 부자가. 그죠?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가 모든 것을 팔아서 다 줬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파운데이션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가고요. 부자 스케일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경영하고 감당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만 갔다가 직장에 잠깐 갔다가 하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십시다. 석양이 빗기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건강과 시간이 석양 노을이 빗기기 전에, 몸이 아파서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0% 재능 기부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진 노하우와 능력들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놀라운 천국 펀드레이징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